지난밤 모두 안녕히 주무셨나요? 이 한국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에서 8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밤에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졸음이 계속 쏟아진다고 하면 이 충곤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조 시간이 늘고 기온이 올라가고 또 겨우내 움츠렸던 근육이 풀어지면서 나타나는 충곤증, 또 피로감과 졸음, 권태감을 느끼게 하며 식욕 부진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두통이나 손발 저림, 현기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 충곤증은 질병이라기보다는 계절적으로 오는 현상으로 자연스레 2, 3주 후면 많이 호전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상 회복되는 이 충곤증과는 달리 비슷한 증상의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인 기면증. 네, 잠에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졸음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잠이 들어서 착각과 환각에 빠지기도 하고 흔히 가위에 눌렸다고 표현하는 등 수면 마비에 들기도 하고 이 충곤증보다 증세가 더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상 8가지 항목 중에서 전혀 졸지 않는다고 하면 0점, 약간 존다고 하면 1점, 많이 존다고 하면 3점으로 총 10점이 넘으면 기면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기면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서 완화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기면증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또 잠이 오는 낮도 문제겠지요? 이 잠에서 깨어나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무언가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메디컬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